여러분들 수혈 어떻게 생각하세요? 되게 수혈을 좋게 생각합니다. 수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,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. 17세기에는 피를 통해서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난폭한 정신병 환자에게 양의 피를 넣어봤어요.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겐 개피를 넣어봤습니다. 다 실패했어요. 개에서 개로 수혈을 해봤는데 100% 성공했습니다. 여기에 고무된 나머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수혈을 했는데 많이 죽었어요. 개는 혈액형이 하나였던 거예요. 인류는 당대의 의료를 제일 훌륭한 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. 의료는 참 바뀌질 않아요. 이럴 때일수록 우연하게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래도 수혈을 하시겠습니까?